뭐 이런 분들에게만 밥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지긋하신 어머님 네네. 이런 분들만 보시면 못 지나치시고 밥을 다 해주셔야 된다고요. 제가 그 어머니라는 그 이름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. 내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 넓은 마음과 깊은 인생의 노하우가 다 이렇게 스며요 가슴 속에.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보다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훨씬 그 더 마음을 따뜻하게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어머님들 모여 있고 그러면 쓱 가셔가지고 네네 가서 식사를 해주고 예 그 갑자기 뭐 예. 막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어머니한테 내가 해준 게 없거든. 네네 예. 나는 다리다 길에서 만났지만 그 자체가 그냥 어머니야.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음식이라는 이것을 꾸준히 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어머니의 힘이라고.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. 아하. 예전에 그렇게 자리를 피해 주신 국수집 네네. 어머님도 그러니까. 되실 수 있는. 예, 그게 너무 좋았어요. 네. 근데 네. 이제 집에 들어가시지 왜 괜찮으십니까? 좋아요. 아. 할 말이 없네. 할 말이 없네. 근데 집에 들어가면 답답해요. 아하. 근데 나오면은 너무 좋아. 아.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면은 그게 막 설레. 아. 오늘 어디 가야지 그러면은 막 설레요. 집에 계실 그런 기질은 아니시네요. 네, 그래가지고 정말. 거기 가면은 가장 먼저 거기 유서 깊은 곳을 보고 또 관광은 다 했어요. 그래요. 네. 근데 11살 이후로 그럼 집에는 아예 안 들어가신 거세요? 아니요. 계속 왔다가 또 학교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계속. 부모님이 왔구나 그러고 또 가니? 아니, 완전 애물단지예요. 저거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붙들어 매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한 날 좀 보이다가 또 어느 날 사라지고 그러나 난 졸업 앨범에 사진이 없어요. 나 수학 여행도 안 가봤어. 그럼 이렇게 왔다가 도망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리사는 언제 된 겁니까 그러면? 그 자체가 요리입니다. 아, 그 도망 다니면서 다 네. 요리를 배우고. 네네. 그 모든 과정이 할머니들한테, 엄마들한테, 뭐 아저씨들한테 모든 게 스승이야. 궁금하면 다 물어봐. 일단 한번 물어보면 안 잊어버려. 아, 그거 저 레시피 이런 걸요? 네네. 그러니까. 의식주 해결할 곳이 식당밖에 더 있어요. 그래서 배고픈 것도 해결하고 그래서 음식점 취직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. 그러면 그게 전국 다니면서 네. 요리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신 겁니까? 아니면? 그게 그 내가 이제 그렇게 다니니까 우리 또래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. 그렇죠. 책가방 들고 가는 것만 보면 우라통이 치밀어. 네네. 저희들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난 이게 뭔가 그렇죠. 막 찬물 뒤집어 쓰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고 막 네네.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 반문을 하게 됐잖아요. 그래 거지한테 가가지고 노인네 거지인데 가가지고 물어봤어요. 내가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. 당신처럼 안 되려면. 네. 그래 물어봤어요. 대놓고 소주 한 병 사들고 가가지고. 야, 여기 거지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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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? 네.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기술을 한 가지 배워요. 그럼 기술은 너를 안 버린다. 기술은 너를 안 버린다. 네. 그래서 요리에 이제 이거라도 하나 배우게 되겠다. 근데 기술을 배우려고 했잖아요. 네. 그럼 많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 중에 뭐 이런 기술, 저런 기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 요리를? 해봤는데 음식을 하는 게 가장 편해. 즐겁고. 우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.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. 아하. 거기에 흰 오이락이 다 있어. 아하. 네. 근데 저, 죄송합니다만 요리를 제일 먼저 이렇게 배우신 요리가 뭡니까? 곰탕. 곰탕. 예, 네, 그 의정부 쪽인데. 그 어렵다는 곰탕. 곰탕 지금 가능합니까? 지금? 그 시간이 필요해. 그래서 이 곰탕이 뭐냐? 네. 나중에 뼈의 진심. 뼈 그냥 봤을 때는 뼈지요. 그걸 오래 구우니까 포얀 국물이는. 뼈의 진심이 뭐 순수함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순수. 이렇게 또 갖다 붙이니까. 아니 그러니까 그 정말 철학을 철학 공부하셨네. 공부 많이 하신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주방에서 곰탕이 다 끓을 때 곰탕 국물 맛이라고 봤는데 우리 저 임 선생님 보시면서 그래 이 곰탕 국물이 인생이야. 뼈의 진실이다. 뼈의 진실이 바로 이거야. 곰탕이다. 좋은 뼈를 쓰면 좋은 국물이 나오고 그렇죠. 좋지 못한 뼈를 쓰면 안 좋은 국물이 나오는구나. 네.
근데 그 궁금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. 네. 방랑 생활 하시다가 네. TV 출연하셨단 말이에요, 그죠? 네네. 네. 요리 말고.